집안으로 들어서자 역시 10남매네 집답게 쪽쪽한 분위기. 피아노 학원 같죠. 유아원, 유아원. 촬영 시작 5분 만에 통제 불가. 늘 개구쟁이 아이들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데요. 의젓하고 든든한 맏딸 첫째 소연이. 10남매 군기반장 둘째 기찬이. 남다른 패션 감각의 주의자 셋째 나연이. 수줍음 많은 사춘기 소녀 넷째 서연이. 수줍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일라. 부끄럼쟁이 다섯째 시연이에다가요. 네 스스로 약속한 거 지켜. 10남매 얼굴 담당 여섯째 기윤이. 분위기 메이커 미소천사 일곱째 자연이. 이거 들어보세요.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호기심 많은 여덟째 기조에다가요. 이제 갓 막내 딱지 떼어낸 아홉째 수연입니다. 이야. 한 달 전에 태어나 귀여움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막내 차연이까지. 이제는 총 3남 7녀 10남매가 됐는데요. 한 지붕 아래 불에 끼며 지내는 10남매 일상이 더 궁금해집니다. 집안 곳곳을 가득 채운 10남매 물건. 뭐든 곱하기 10이니까 일단은 대용량입니다. 언니, 피아노가 이렇게 많아요? 같이 놀는 겸, 배우는 겸 해갖고 장난감식으로 갖다 놓고 있죠. 책상도 평범함을 거부하니 10남매에게 안성맞춤 책상입니다. 사무실 같아요. 이런 책상 놔두는 게 좀 특이한데요? 모두 앉아서 그냥 통으로 있기 때문에 다 앉아서 얘기하기도 용이하고 뭔가를 할 때 그냥 다 모여서 여기 앉아서 하거든요. 집인지 학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인데요. 호시탐탐 장난칠기만 노리는 어린 동생들의 통솔은. 진짜요? 저 뭐 하려고 그럴까요? 하지마 하지마 그냥. 언니 누나들의 몫이죠. 장난꾸러기요. 첫째 소연이는 식사 준비로 한창 바쁩니다. 능숙한 칼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고등학생인데 평소 때 요리를 자주 해요? 그럼요. 전 요리사니까요. 즉석 떡볶이 먹재요. 식사 한번 하려면 대용량 냄비 두 개는 필수. 냄비가 두 개나 돼요? 저희 식구도 많잖아요. 저녁에 한꺼번에 다 같이 먹으러. 한꺼번에? 한 끼 음식만 준비해도 스케일 한번 어마어마하죠. 우와. 오늘의 메뉴 즉석 떡볶이. 10남매 밥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야, 밥 먹으러! 나연이의 호출에 순식간에 집합. 온 가족을 불러앉히니 거실이 꽉 찹니다. 젓가락질 한 번에도 음식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죠. 한 번씩 먹으면 뚝딱하면 없어지겠어요. 식사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싸움 안 일어나요 이따가? 안 싸우게 많이 해요. 그러다가 남기면? 안 남아요. 다 같이 명쾌하게. 모여 먹으니 맛도 10배. 아이들도 흔한 단짠 투정 한번 하지 않는다는데요. 아유, 잘 먹네요. 아, 맛있